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은, 예, 주말은 항상, 예, 조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요것도 조립이고요. 13900KF의 지스킬 트라이던트 Z 로얄 Z790, 그리고 이제 1700 브라켓 들어가고요. 그리고 킹핀, 예, 써멀도 발라달라고 하셔서 요거 크라켄에 있는 거 지우고, 크라켄에는 기본적으로 Z73이나 X73이던 크라켄에는 기본적인 써머리 묻어져 있어요. 그거 지우고 요걸로 할 겁니다. 그리고 리안리 스트리머 플러스 요거 새로 나왔죠? 네, 리안리 스트리머 요것도 새로 나왔고, 유니펜, 네, 펜은 유니펜 들어가고요. 9개, 하단에 3개, 옆면에 3개, 그리고 상단에 3개, 총 9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SSD P41 요거 1테라 들어가고, 요거 3080 Ti 갤럭시 거 홀로그 프레임 호프, 예, 요거 들어갑니다. 크라켄, 그리고 버티컬 GPU 킷이라고 해서 이 리안리 스트리머 리안리 있죠? 아, 리안리 511D 에본데 케이스가 하얀색, 그거 이제 그래픽 카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1000W 들어가고요. 뭐 별거 없어요. 예, 별거 없는데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요분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요거 이제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거는 이제 쿨러에다가 끼는 거예요. 쿨러에다가, 예, 앞면을 하얀색과 금장 장식으로, 금색깔은 뭐다? 예, 부의 상징이죠. 요게 이제 그, 예, 요거 이제 통일성 있게 껴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통일성 있게는 이렇게 밑에 하단을 놓고, 우에도, 이렇게 놓는 게 맞을까요? 하단에 쿨러 3개, 쿨러 3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상단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게끔,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놓는 게 대칭이 되겠네요. 이렇게, 상단에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상단에 이렇게 3개, 3개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옆에는, 옆에 3개, 쿨러 3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러가면, 예, 깔맞춤이 되겠죠. 이게 모양이 다릅니다. 이게 하는 게 위에, 우에라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요청하시는 건 요거랑 요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요거만 이제 통일성 있게 해달라고 하셔서, 바닥면은 요렇게 3개 넣고, 우에는 요렇게, 우에 쿨러는 요렇게 3개. 이렇게 해야 통일성이 있죠? 예.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에 쿨러는 이렇게 해서 대칭되게끔, 위아래가 대칭되게끔, 이런 식으로, 예, 해줄 겁니다. 예, 요청하신 게 좀 몇 개 있으셔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해드리고, 후면도 보시면 이제 인피니티 미러라고, 요것도 따로 주문을 하셨어요. 인피니티 미러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뒤에다가 후면에다가, 요렇게 다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선 요쪽으로,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지저분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게 낫나?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뒤에는 양면 테이프로 붙여야 돼요. 양면 테이프도 그래서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은 조립 한번 해보고, 예, 완성된 모습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습니다. 요 분 의뢰하신 분께서 아무래도, 예, 저기 뭐야, 녹색을 좋아하시는 거, 레이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예, 녹색으로 다 도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쁜가요? 아, 이거 좀 내려왔다. 이거 좀 내려왔네요. 이거 고쳐 드릴게요. 아무튼 뭐 다 됐습니다. 깔끔한가요? 호불호가 좀 갈리겠지만, 예, 그래서 요거는, 예, 요거는, 예, 제가 이거 하나 해 먹었어요. 하나 해 먹었어. 여기가 되게 약합니다. 생각보다 여기가 생각보다 약해요. 부러졌어, 우회가. 우회 부러져가지고, 이거 주문해야죠, 뭐. 원래 요렇게 있던 건데, 여기 걸려가지고 딱 들다가 이게 들려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주문해가지고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우에도 샌드위치 이 나사도 안 맞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 나사가 30mm 짜리인데,
예, 30mm가 이 여기에 이렇게 꽂고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하려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한 35mm 정도? 예, 35mm짜리 제가 알리에서 주문해 놨어요. 아마 한 10일 있다가 오는데 그거 이제 한 번 더 오시라고 해 가지고 제가 요거는 따로 설치해 드리고 요거 하나 주문해 드리고 예, 그렇게 할 예정인데 요게 세팅이 좀 까다롭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NGXT 캠으로도 이제 여기 연결이 되어 있고 리아니 커넥터에 보면 이 스트리머 플러스 색깔이 좀 다르죠. 이게 하나는 메인보드, 이거는 제가 메인보드 줄이 짧아 가지고 메인보드 5V에 직접 연결했고 요거는 이제 그 저쪽에 단자에다가 물렸는데 이게 좀 선이 짧아요. 선이 짧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스트리머 플러스 라이트라고 라이트닝이라고 여기서 이제 따로 설정해 주면 돼요. 근데 하나는 색상이 조금 다르죠. 요걸로 하면 되나? 요걸로 하면 되나? 어, 조금 아, 조금 비슷해지나? 아, 아니다. 아저 오렌지 저기 뭐야? 저어 말이 안 나온다. 아무튼 저 색깔 이쁘다. 어, 녹색으로 다시 다 녹색으로 다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튼 뭐 요거는 제가 다시 맞추고요. 아무튼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